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원피스 크린랩 종이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원피스 종이컵. 자, 크린랩일 텐데요. 크린랩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거기서 원피스 캐릭터 종이컵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박스를 보면요, 투명해서 볼 게 없어요. 하지만 뒤에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가 써 있네요. 자, 한번 보자면요. 자, 이런 건 좀 뒤로 가서 봐줘야 잘 나오겠죠? 자, 보시면요, 이렇게 크린랩이라고 써있고요. 크린랩 원피스 종이컵 190ml 50개가 들어있다고 써있네요. 자, 무형광 천연펄프 내재재 폴리엔틸렌.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용호산업에서 만들었고 크린랩에서 판매한다고 써있습니다. 자, 가격은 약 1,000몇백원이죠? 1,300원인가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기 전에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는요, 바로 자, 박스 크기로 할 것도 없는데요. 그럼 내용물의 박스 크기라고 생각하죠. 박스 크기는 약 박스의 크기는 약 50cm, 길이는 약 가로는 약 13.5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있을 것인지. 자, 그때 구독자님 중에 원피스를 좋아하신 분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씩 끊어볼게요. 자, 맨 밑에는 초파가 있고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자, 하나씩 끊어볼게요. 자, 초파, 루피, 루피, 또 루피, 초파, 초파. 뭐야? 원래? 다 루피는 초파잖아? 에이, 몰랐어요. 난 또 다 있는 줄 알았지. 다 루피랑 초파네. 그게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에 다 루피랑 초파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자, 여러분 지금 종이컵 50개의 위험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양인데요. 우와, 엄청 많네요. 50개라는 게. 우와, 대단하다. 아마 제가 리뷰한 것 중에 가장 큰 물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엄청난 수입니다. 어, 나미가 있네? 원래 있네? 어, 나미가 있는 게 있고, 깜짝 놀랐네. 나미가 있는 종이컵이 있고요. 우리 예쁜 나미 누님. 그리고 초파가 있는 게 있고요. 초파, 아유 귀여워라, 슬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무고무, 고무인간 루피도 있고요. 희석기를 달고 있네요. 역시 여기도 나미가 있고, 다른 저기들은 없나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은 지금 꺼냈습니다. 와, 여기다 코코아를 타 먹어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컵을 재빨리 쌓아보겠습니다. 아, 되게 못하네요, 그죠? 어떤 사람도 엄청 잘하던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완성! 자, 이렇게 해서 크릴린의 원피스 종이컵 50개를 봤습니다. 자,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장점은요, 원피스 피규어가 자 인쇄되어 있어서 상당히 귀여워요. 그게 장점이고요. 자, 단점은요, 캐릭터가 딱 3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그냥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코코아를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마실 때도 종이컵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원피스가 그려진 종이컵은 저는 처음 봐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원피스 좋아하시는 자, 구독자분을 위해서 제가 원피스 이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냥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저는 좀 다양한 캐릭터 나오길 바랬습니다. 자, 다음엔 좀 더 다양한 캐릭터 나온 종이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피스 매니아시라면은 여기다가 커피나 코코아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도 지금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장난감 형제를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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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고무!